두장 제거. 대단원 단 한 장 들고 스타트 심장실 4,000원. 대단원 단 한 장. 아 뭐야, 아씨 빙하 들고 와. 갑자기 로사이저가 내 댁에 들어왔어. 엠전 원래 타격 다 들고 저구처럼 들고 복지 신곡도 공지할라 했는데 폰이라 커뮤니케이션이 힘드네요. 비를 심장 계셨으니 만원 채워드립니다. 아이고 오인마루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조각 모음 컴파일 드라이버. 일단 조각 모음 냉기까지 챙겨치면은 대기 훨씬 세지니까. 내가 크게 너에 제안한 덱들 중 하나로 심장 클리어 하면 5,000원. 아 이기심 금전인가? 감사합니다. 끝나고 확인해 봐야겠네요. 오한 유튜브 수입 괜찮죠? 암전으로 깨워야지. 에프티엘 배터리 폭풍. 배터리 에프티엘 폭풍. 배터리 에프티엘 폭풍. 에프티엘 넣을까? 미스터리 채널 끝까지 본 적이 없다는. 중괄호 아저씨 가차 슬더스 하는 거 재밌어 보여서 가차 슬더스 했다가 48층 추락 변성 나와서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핑핑이 야발. 에이 슬더스 동거 감사합니다. 이제 맞을 일 없지. 중튜브 심장 부분에 광고 한 20개 달아놓고. 표창, 자가수리, 자가수리 재사격. 자가수리 하나 들고자. 부적 15연타 때 한 대 맞을 때마다 광고 하나씩. 찍게 홀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지직 이중시전 다 0코스트니까 일단 홀로그램부터 나이스. 어떤 거 넣지? 제기? 능수? 번구? 유타? 위풍? 태엽장치? 끝나고 편향 잡는다는 자신감. 근데 태엽장치 사면 제거는 못하네. 제귀 넣고 강화해서 으둠이나 돌릴까? 지금 주강보험도 있고 0코스트 카드 넣을 만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요? 도저히 모르겠네요. 고민된다. 된다, 고민. 번구랑 능숙 제규 이렇게 들고 가. 태산 초즌 이러면 썼는데. 세구먼. 다시 시작. 버퍼. 버퍼도 할 만한데. 채팅은 모르겠고 디아 3 해주세요, 제발. 잠 크리트시네요. 하필 나와도 저기다 봐. 디3 크리트. 수면제 콜라보. 생폭 버프. 디아. 약 섞어 먹으면 부작용 나는데. 내가 잠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증폭 자가수리 이런 거 아까. 버퍼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디산. 지금 나와 있는 거세개다 괜찮은 선택지 같아서 고르기가 쉽지 않네. 하필 망치 나오냐? 아니 뭐 강화할 만큼 한것 같은데 망치 집을까? 행망. 난감한데.
드르륵. 아이 고스런 게 나와. 와. 흡. 정말 디아 산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니. 에프티엘. FTL로 표창 봐야 돼. 덱에서 카드를 한 장 제거합니다. 아니 걷어내기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FTL에 제가 너무 한눈 판 것 같아요. 최대 체력 주잖아요. FTL 두 장 굉장히 마음에 드네. 눈알 퀵이 집고 싶긴 한데 저거 집어도 강화를 못하니까 나중에 강화 된 거나 찾아보죠. 부팅 과정도 괜찮으려나? 행복. 방열판? 방열판 저것도 강화 못하지. 아 강화 페널티가 발목 잡네. 일제 사격이나 하나 집어서 표창 이득 좀 봐야겠다. 세 장 강화할 수 있는데 할까? 아니면 지우고 도약이나 지울까? 축전기가 알고리즘 축전기 뭐가 날란가. 물음표 카드.
선택받은 자 진짜 싫다. 아야 죽는 거 아니야? 어우 싫어. 공포 쿠션 대하 일즈 사격. 아이치 안내 씨 그지 같은 거. 증폭 한 번도 안 잡히는 것도 그렇고. 이쯤 되면 대단하다. 아이고 부하무왕님 중간구독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중간구독 감사합니다. 광슬기 폭풍 방열판 강화도 못하는거 광슬기 정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와우 여기까지인가. 개루락 사면제 축 증폭 아무것도 안함하. 꽃샘 하나 넣을만한데. 증폭 소리 오실? 그 방열판 계속 나오네. 강화를 못해서 집기가 좀 그래. 근데 지금까지 나온 방열판 다 집었으면은 3열판이어서 할만했겠다.
표창 보는 게 너무 힘드네. 죽었다가 아니구만. 으아. 힘들게 잡았구만. 편향 쓰지. 뭐야, 둘 다 줘요. 트위키 트위키 도네이션기 아니 강화된 거 좀 줘요. 이 뭐 방열판은 왜 계속 나와. 강화된 거 내놔, 강화된 거. 소비 투입기. 근데 강화 못함. 그래도 넣자. 와우, 큰일 났네. 이걸 캘리퍼스를 주네. 띠용. 야야 죽이지 마라. 봐봐, 수리해야 돼. 죽이지 마.
자, 배터리. 부적특 아이고. 느낌표 현재 모드입니다. 이것이 캘리퍼스다. 둔화. 이번 턴 사용한 카드 한 장당 10% 추가 데미지입니다. 공격 카드는 킹슬 갈머니 꽃샘. 꽃샘 넣으면 괜히 빙하 타이밍만 늦어지는 거 아닐까? 냉정함 넣고 싶은데 차라리. 마, 냉정함 줘봐라. 마. 엘리트 한번 더 볼까? 아, 근데 엘리트 쫄리는데. 야, 물음표 가서 부적 20색이나 좀 없애지 뭐. 와, 가방. 소중한 강화 기회다. 소비가 제일 낫겠지. 효과가 1.5배가 된다고. 넌 20색일 때가 제일 예뻐. FTL 빙하. 아, 이거 캘리퍼스 나왔으니까 빙하 하나 더 쓰죠. 이 아이씨 이거 어떡하냐. 포션. 아, 이게 아닌데. 냉정한 들게 안 나오네. 진짜 필요한데.
머이션 잡았지 싶은데. 덱은 센데 너무 느리네요. 냉전 아니야? 냉정함도 몇 장 더 있으면 좋겠구만. 소비 투입기라 어느 정도만 버티면 그 뒤로는 일정 선만 넘으면 덱은 끝까지 센다. 빙하가 안 나왔네. 됐다. 이 정도면은 탈핑이는 사라져. 어둠 하나 올려놓고 애지중지 하다가 아이고 킬각이었네. 야 저게 저게 나오면 냉숙. 아주 별일없구나.
드루가 확실히 굉장히 없네. 탱크 스택을 쌓읍시다. 지금이다. 2070.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굿바이 드라이버. 굿바이 드라이버. 아이 그 빌어먹을 냉정함이나 주지. 컴과 굿바이 드라이버. 상당 너무 싫다. 아이 뭐하는 거야 이게. 아이 진짜 총알 배송. 밀집 좀 깍지 마로 얘야. 증폭자가 수리 각 봅시다. 다음 턴에 나오네.
그럼 이제 행꽃강만 보면 되지. 와, 눈알 퀴기. 근데 눈알 퀴기가 제때 나올까? 홀로그램이 있으니까 믿어야지. 근데 뭐안 믿어도 어쩔 거야. 내가 뭐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딸피역으로 들리는 심장. 파워잡색 디백트로 이겼다. 아씨, 광속 못한 심장. 파워잡색, 파워잡색 켈리냉기 부적이 스탱 결함맨. 디펙트가 이걸